이수의 다이브로그. 안녕하세요. 조금 오랜만이에요. 모두들 평안하셨죠? 84, 85, 86 로그는 2월의 영덕 대진 리조트입니다. 다이빙이 좋은 이유. 다이빙이요? 다이빙이 좋은 이유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컷. 아, 다이빙이 좋은 이유. 아, 다이빙요? 다이빙 그냥 사랑입니다. 다이빙이 좋은 이유? 뭘 것 같아요? 뭘까요? 다이빙이 좋은 이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 다시 우리 신강사님. 아, 지치 신강사입니다. 저희가 다이빙 존이는 물론 우리가 어려운 곳에 가서 컷!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오네요. 잔잔한 바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됩니다. 겨울 다이빙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가니 하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근사합니다. 아늑한 내부. 다이버들의 작품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닥타닥 패치카. 8시 3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난 거 아니야? 캐난 거 맞지? 맞죠. 사진 작가님들이 오히려 카메라를 무서워하시네요. 장비 준비 완료. 앙증맞게 널어놓으신 양말. 아침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은 시리얼, 먹방, 패스. 처음으로 입수하는 38 난파선. 38m에 잠자고 있는 침선입니다. 신강사가 어창으로 들어가네요. 저도 한번. 해삼이에요. 수심이 깊어 그런지 연한 빛깔을 띠고 있어요. 요 녀석을 조심히 피해서 들어가 볼게요. 랜턴 빛에 부유물들이 무시무시하게 비치네요. 가리비도 있고 볼락대도 있어요. 이런, 아까 그 녀석일까요? 선상의 말미잘과 볼락대가 환상적입니다. 85로그. 통발에 갇혀있는 개를 발견했어요. 안타깝네요. 자상한 중형 오빠의 도달이 안내.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두빛 보름달 해파리. 신강이 쓰러진 어초 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삼각형 어초인 줄만 알았는데 태풍에 쓰러진 거라고 해요.
물을 집삼아서 풍부하게 번성하고 있는 생물들. 참으로 아름답죠. 이제 푸대기로 이동합니다. 커다랗고 검은 해삼이네요. 아이 머리보다 큰 불가사리들도 보이고요. 토실토실한 해삼 한 쌍. 이곳에는 해삼이 정말 많았어요. 제 손보다 크죠? 동그라미 주목해주세요. 자, 전속력으로 따라갑니다. 네네, 이게 저의 전속력이랍니다. 안돼 이 녀석. 갑자기 턴을 하네요. 아 진짜 놀래라. 아귀였어요. 자세히 보니 조금 귀엽더라고요. 꼬리도 살랑살랑. 강아지 같지 않으세요? 상승해서 또 만난 두빛 보름달 해파리 중형 오빠와 함께 액션. 다이버님들 사다리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80 6로그. 제 시야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꼭 껴안고 입수해봤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잠김? 맘에 안 들어. 바꿔주세요. 대진 리조트에도 사각어초 포인트가 있답니다. 너무나 유명한 포인트가 많아서 선착순에서 밀렸었나봐요. 30m네요. 너는 누구니? 뭐할까요? 거인이 뱉어놓은 껌인가요? 인간의 뇌 모양 같기도 하죠. 산호일까요? 이번에는 알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기대하던 영상이라 너무 흥분해서 흔들흔들.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요? 쥐 노래미의 알이라고 유추해봅니다. 언제나처럼 자가고초는 고대 유적지 느낌이에요. 해삼 또 만나네요. 그 비싸다는 백삼일까요? 조명 빠르겠죠? 신강사님, 잔압을 물어보시네요. 휙! 오셨어요? 백바. 지금은 30m권이에요. 이제 상승 준비해야겠죠? 겨울바다 역시 매력이 넘치네요. 다음 로그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